중국어 하루 세 마디 중국어 하세. 좋아요. 好的. 大家好，我是严哥.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중국어 하세는 빨간 날이 쉬니까 이제 다음 주 연휴 끝날 때까지는 11시에 방송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추석 특집으로 몇 가지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영상 올라오면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시간 내서. 好. 요거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영상에 올리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好. 오늘은 4개 정도 해볼 건데요. 일단 추석 기간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거 최대한 좀 해드릴게요. 빨리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저 사람은 괜히 주는 것도 없이 꼴보기 싫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마음에 주는 것도 없이 꼴보기 싫어. 그때 말하는 주는 것도 없이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이 또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他也没做错什么,他也没做错什么,做错了, 잘못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没做错什么,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可就是, 이 就是라는 말이 근데 그게 말이야, 可就是看着不顺眼, 꼴보기 싫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看着不顺眼,不顺眼, 그럼 눈에 거슬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꼴보기 싫다. 그래서 연결해보면 他也没做错什么,可就是看着不顺眼. 太好啦. 두 번째는 이거 재밌는 말인데, 쟤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끔 저도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어머니가, 아 이거 좀 선택적으로 들으시는데,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막 들으시고 또 가끔 좀 듣기 싫어하시는 말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막 이럴 때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은다,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他只听想听的话,他只听想听的话, 不爱听的话, 绝对不听,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길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딱 하면, 그는 선택적 얼롱, 아 이게 얼롱 귀머거리라고 하면 이게 장애인 비하 발음이 돼서, 아무튼 선택적으로 귀가 어두워져, 귀가 안 들려, 이렇게 할 때 他是选择性耳聋,他是选择性耳聋,选择性, 선택적, 性이라는 게 뭐뭐적, 耳聋. 세 번째는, 곳간에서 인심난다 라는 표현 있죠. 예전 우리 만추인 차이나에서 중국어 에센스 SC2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책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까먹어요. 저도 그래요. 그때 수업하고 강의하고 방송할 때는 다 기억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까먹고, 그래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까먹고, 기억하고 까먹고, 기억하고 안 까먹고, 이렇게 안 까먹도록 오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창린시, 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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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린이 뭐냐면 창고예요. 창고가 시, 이게 실자니까 좀 충실하다, 꽉 차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야지 얼, 얼은 뜯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사예요. 그냥 얼, 그 다음에 뭐예요? 지, 주도, 안다 이거죠. 리지의 예절을 안다. 즉 창고가 좀 충실하고 알차게 꽉 차 있어야지 예의도 알고 예절도 안다 라고 합니다. 창린시얼 쥐리지에. 제가 조만간에 땡땡땡얼 땡땡땡 요 구문도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땡땡땡얼 땡땡땡 창린시얼 쥐리지에, 창린시얼 쥐리지에. 마지막으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나들 안 부럽다. 那俗话说得好, 女儿养得好赛过十个儿子, 女儿养得好赛过十个儿子. 재밌는 표현인데요, 赛过 라고 하는 게 뭔가를 능가하다 라는 말이죠. 능가하다, 뛰어넘다, 능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A 赛过 B, A가 B를 뛰어넘다, 능가하다. 그 다음 앞에는요, 女儿养得好, 딸을 잘 키우면, 그 다음 뒤에는 뭐예요? 十个儿子, 10명의 아들도 뛰어넘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女儿养得好赛过十个儿子, 好极了.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중치우지의 콰일러.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중국어 하세요. 今天到这儿. 네이버 검색창에 칩스틱 입력하세요. 공부하거나 게임하면서 간식 먹을 때 손에 묻지 않아서 아주 좋아요. 칩스틱 과자 젓가락. 아빠 엄마 술 안주 먹을 때, 우리 아이 간식 먹을 때 칩스틱 과자 젓가락 너무너무 좋아요. 꼭 써보세요. 好的. 谢谢大家.